이 고객님은 전에 몇 번 오신 분인데, 전에 올 때마다 옆에를 좀 하얗게 쳤어요. 근데 주위 분들이 너무 하얀 거를 좀 싫어한다고 오늘 조금 좀더좀 조금 길게 잘라달라 하는데, 약간 여러 보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두상이 좀 튀어나오고, 조금만 잘라도 이게 하얀, 이게 살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를 때좀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좀 조금만 부주의하면 또 전에처럼 또 살색이 보이면서 또 짧아야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 가위로 해도 되고 뭐 클리프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위로 많이 보여줘서 오늘은 또 클리프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뒤에 백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백부입니다. 평소에 우리 뭐 이게 요게 이거는 우리 이거 예, 어태치먼트라 잭 종류가 많죠. 3에서 6, 뭐10 있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클립 오크홈을 해가지고 한번 이 모류하고 모질 상태랑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뭐 모질이 다양하고, 그리고 모류도 다양하잖아. 그리고 많이 숱이 많은 사람도 있고 숱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자, 편안하게 지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고, 다시 우리 클리퍼 오브콤으로, 약간 길어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쪽으로 가면 길어진다 생각하면서, 잘라보고, 좀더 짧겠다 싶으면, 약간 각도를 조금 더 내려서, 이게 만약에, 자, 이게 90도면, 뭐 75도 이렇게. 일단은 약간씩 길어진다 생각하고 이제 잘라보면서 좀 짧게 자르고 싶으면 90도로 자르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까지는 90도, 약간 요 위에부터는 약간 뭐 80도 정도로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올리는 거, 이렇게 요 프로 앵글이라죠. 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90도, 80도, 뭐 45도, 0도 이렇잖아요. 이분은 이제 아까 말대로 너무 하얗게 안 하고 싶어서 지금 클립 오브콤을 좀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자, 이 정도 하고, 근데 뭐 너무 하얗게 안 하더라도 밑에 요 라인 어때요? 조금만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 해보죠. 그래서 이때는 요 1.5mm 잭을 밑에는 깔끔해야 되니까 끼워서 클리퍼링 작업을 합니다. 이거 터치 작업. 라인도 살짝 하고요. 여기도 같이 그리고 살짝 올린다 했죠. 이렇게 연습만 하겠죠. 제가 첫 번째 강좌 때 우리 클리퍼 수업을 했어요. 그걸 꼭 보세요, 이 강좌 때. 그 다음에 약간 위쪽은 또 1.5 하면 여기서 갑자기 짧아지니까, 그래서 위에부터 올라갈 때는 약간 좀 길게 이렇게 내리는데 길어지잖아. 또 어떤, 자, 아니면 다른 3mm 잭을 끼워도 돼요. 자, 다른 뭐 클리퍼의 강요.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위로 올려서 오히려 좀 길게. 전에 짧은 머리를 또 하기 싫어하는데 갑자기 또확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원래 요 밑에는 마지막에 하는데 지금 제가 셀프 촬영하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그냥 요 우리 토끼 바디강으로 트림이 이제 라인을 이제 마지막에 미리 정리해 버릴게요. 이제 라인도 만들고 아까 그거는 좀 무거운 거 숱이 많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보용 바보 전용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거 쓰죠. 자 프로 바리깡 좀 가볍잖아요. 들기가 여성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아까 했던 그 클리퍼링 한 거 보고 그 위에 부분을 이렇게 뭐 당연히 가위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뭐 가위 대신 이제 이 클리퍼 오버콤을 클리퍼 사용하는 거를 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핏이 여기 얇은 게 또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밑에를 좀 더 뭐 이런 부분을 또 더 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또 이거 많이 쓰던 우리 장미바리깡 있죠. 장미바리깡 이걸로 또 써줘. 장미바리깡 위에부터 이렇게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 백포인트까지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요 위에부터는 이제 둥글기 때문에 요렇게 말쳐요. 저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머리가 많이 뜨는 거는 머리는 또 이렇게 치면 더 좋아요. 경험상 이런 식으로 약간 요 부분에 무게감이 있죠. 그럴 때 이럴 때는 그냥 막 자르지 말고 튜닝 가위로 가지고 이거 조금 이런 식으로 이거 튜닝 시소 볶음이죠. 그렇죠? 튜닝 가위랑 시소 이런 식으로 뭐 양털은 김에 가위는 저번 시간에 또 분유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위가 더 가위가 더 좋단 더 실수가 없이 좀 불안 안 하다 사람 사람도 가위를 대요. 사람 선호도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 고객님이 머리가 많이 긴 상태에서 잘랐으면 좀 좋았는데. 조금 없는 전에 너무 짧은 상태에서 이제 한 달을 길렀었기 때문에 그 길렀던 머리를 이제 조금만 자른다니까 많이 안 자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런 손님도 있다. 그리고 왜냐면 손님 고객님들이 머리를 잘 잘라주면 어때요? 이주마다 오시는 분들도 있죠. 머리 자르거든 분들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이주마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위로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면 좀. 좋아하죠, 손님들이. 바리깡으로 하는 것보다. 붙었고, 가위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가위하고 바리깡하고 적절하게 배합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배워준 거 요가위. 튀어놓은 거예요. 특히 머리가, 얻는 머리는 이게 완빵이에요. 잘 뻗는 머리인데 지금 우리 고객님은 안 뻗으니까 뭐 크게 뛰는 건 없어요. 옆에서 봐요. 깔끔하죠? 자, 뭐 자른 거는 많이 없어도 그래도 고객님이 한 이 정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도 똑같이 반드시 이 클립 오버콤으로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지렛도 되고요. 저번 시간 다, 두 번째 시간도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자.
뭐 밑부분도 이걸로 좀 깔끔히 자르시세요. 이걸로 얇은 걸로 되면 되죠. 이렇게 되고 밑에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항상 밑부분은 여기는 깔끔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라인 지금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는 많이 잘랐겠죠. 이번에는 너무 여기를 확 밀어버리면 또 이게 단차가 생겨서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걸 길게 놔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게 곱인데 손이 이제 보고 이제 아 다음으로 돌아가겠다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는 컷 해보고 한번 이걸 마지막 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말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미리 그냥 이렇게 토끼바리방으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처음에 자 됐고 옆에 저 생각에는 아 그래 자 여기서 그래 한번 저 느낌상 1.5로 다시 아 3으로 3을 깨워 끼워서 밑에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할게요. 3을 끼워서 클리프리 여기가 너무 많이 가까우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터치해줘가지고 여기 예. 왜냐면 클립 오버컴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길이가 안 짧아지잖아 전혀.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장중 자국이 있어서 여기는 너무 또 짧게 자르면 또 짧게 잘라져요. 그래서 장중 자국을 좀 생각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기부터는 제가 그냥 다시 아까 말했듯이 튀는 가위로 한번 슬슬 좀 치고요. 숨만 치도 이게 날씬해져요. 날씬 치고 그 다음에 클립 오버코먹을 가지고 자 이번에는 약간 장미바리깡 해볼게요. 전문가는 힘이 없고요. 다음 힘을 만들고 올게요. 일단 오늘은 이도 힘이 없구나. 죄송해요. 그쵸. 많이 쓰다 보니까 가족님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자, 여기는 약간 약간 90도가 아니고, 90도면 짧아지나, 요 위부터는 약간 90도가 80도 정도 된다 생각하고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80도. 그 위에 80도 위에부터는 이래가지고 살짝 굴려라 이리 잡고요. 이거 또는 뭐 저 약간 가위로 이용해서 그 위에 부분은 조금 정리 가위하고 클립으로 좀 같이 이렇게 숱이 이게 옆에가 이게 좀 짧아지고 이게 부드러운 모발은 가위하고 클립으로 좀 교대로 써야 돼요. 뭐 하나도 쓰대요. 하나로만은 클립 말이죠. 가위는 클립으로 좀 이용하고 써야 되니까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옆가위로 이 정도 조금만 더 한번 잘라볼게요. 시소 오컴, 이거 클립 오컴 해야 돼요. 자, 제 느낌이 여기에서는 시소 오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저한테는. 됐어요. 이만큼 해도 느낌 안 볼게요. 워낙 전에 짧은 머리라서 지금 조금 차이는 덜 나도 그래도 여기가 깔끔하게 보이죠. 자, 이 머리는 좀 떨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워낙 짧은 머리라서 조금 차이가 좀 덜 나네. 근데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말했듯이 전에 머리를 돌아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전에 짧은 머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형태가 오늘은 약간
고정 단계에 오다부터 조금 더 짧게 잘라주셨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립 오브 콤으로. 어느 정도. 왜냐면 양쪽이 모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모류하고 모양하고 막. 모류도, 모량, 모질, 모류.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처음 해보신 분은 이렇게 한번 클립 오브 콤을 해야 돼요. 여기가 여기 부분 그런 모류가 모란 여기 부분이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1.5mm를 구했어. 다시 클리클리 여기서 이렇게 한대 있죠. 클리클리 이렇게 리프링 작업.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리프하고 똑같이. 점점점 올라가기 약간 80도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또 짧게 자르면 90도, 80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조금만 80도로 올리면서 90도 했다가 자. 라인 만들어주고요. 이 밑에는 좀 깔끔하게 해줘야 머리 길어져요. 자. 여기, 그냥 여기 잡고, 이렇게 살짝 길어진다. 그 다음에, 평선, 튜닝가에 의해서 조금, 모량을 조금 감춰야겠죠. 여기가 조금 짧은 머리잖아. 그 다음에 좀 뭐 클립 오브 콤이 되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저는 이제 시즈 오브 콤 싱글링을 좀 선호하죠. 여기까지 한번 따라다 해주고 하고 딱 이걸로 해가지고 살짝 그렇죠. 맞다. 빗면 깎기도 되지만 빗면치기 빗면 깎기 되면 이거 빗등 깎기도 되죠. 이게 튀어나올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만 해요. 빠진 거 이때 빠진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면하고 거의 지금 비슷하게 떨어지고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촬영 때문에, 제가 앞으로 안 보겠겠지만, 보자. 앞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촬영 때문에 옆으로 지금 제끼면서 해야 돼. 자, 됐어. 뭐, 머리는 조금 잘린 것 같아도, 그게 확 손은 안 나요. 그것도 형님은 알 겁니다. 이렇게 깔끔해졌다는 거. 원래 조금 짧게 확 치는 게 더 쉬워요. 이제 옆에 자르고 뒤에 잘랐으니까 위에를 조금 정리로 이 머리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빗고 손가락을 두 개로 해서 쭉 올리 이렇게 천장이 90도 해가지고 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 뭐, 볼레트 것도 해야 되고요. 포인트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요. 포인트 것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자, 포인트 것을 많이 하죠. 포인트 것을 많이 하죠. 천장이 90도 들어서 그냥, 자, 진정과 평행으로 하면 잘라.
전체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위에도 조금 자르기 많이 없죠. 자, 그래도 일단은 잡아볼게요. 포인트 끝. 일단 이번에는 세로로 이렇게 포인트 끝. 쫙 들어서 그냥 자 이렇게 들어서 요 안에 보면 여기 잘랐던 거리가 있거든요. 보고는 자른 가이드라인을 보고 자른 거죠. 보고 뭐 아니면 그냥 포인트 끝 안 하면 안 했으면 약간 숙 나중에 우리 숙 튜닝가 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요. 블런트 끝으로 이렇게. 블랙도 또 이게 더 빠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어서 그냥 조금씩 자를 만큼 자르고, 잘랐던 거 보면서, 가이드 보면서, 앞머리도 그냥 내려서, 그냥 조금, 안 부리는 데만 하면 다 포인트 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보다. 보드 포인트 위에 이 부분도 조금 잘라볼게요. 프론트 컷. 자, 위에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렇게 블런트 컷 했으면 이렇게 튕긴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위에 2cm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말하냐 보고 느낌상 좀 많은 부분에는 좀 치주고 모양이 없는 부분은 좀 덜 치주겠죠. 자, 하는 김에 여기도 같이 자, 여기도 튀는 가위로 쳐서 좀 치주고 여기도 다시 치주고 항상 위에 잘랐기 때문에 옆에를 한 번 더 내려서 혹시 그게 없나 싶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된 부분하고 요 부분, 위에 부분하고 사이드하고 위에 부분하고 약간 연결. 연결. 이 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크롭컷 이 부분도 다시 지금 보기는 쉬울 것 같아도 이거 잘못 자르면 머리 파입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클리퍼든 여기다 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자르고 해요. 한꺼번에 자르는 건 없어요. 이게. 지금 자르고 또 자르고 자르고 뭐 헛가이신다는데 저는 헛가이 같은 거 안 칩니다. 많은 헛가이질 거예요. 팔도 아픈데 나이도 있는데 자 그래서 자 헛가이가 아니고 조금 조금 잘라 올라가려는 거죠. 조금씩 잘라면서 한꺼번에 확 자르면 거의만 그거는 신이죠. 신 저도 신이 언니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신이 안 돼서 신이 돼 가이신 끝내주죠. 가이소는 봤는데 가이신 아 끝내주 타이틀요. 옛날에는 저보고 가이신이라고 시스 가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좀 떨어진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자 이 정도 자르면서 밑에도 한꺼번에 자는 게 아니고 자르고 또 옆에 좀 자르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 이 고객님이 이제 자주 온다 그러면 뭐 자주 오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가감하게 우다닥 자르겠죠. 다 파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잘랐어요. 오늘 아쉬운 거는 전에 잘랐던 그 짧은 머리 잘랐다면 오늘 확 변화가 확 많을 건데 자 그래도 저도 이런 머리 좀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머리가 있죠. 원래 짧은 거 좋아했는데 이제 또 변한다고요. 변할 수도 있으니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뒤에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물을 살짝 뿌려주고요. 뒤에 부분은 똑같이 그냥 두상에 90도로 당겨서 자, 이 부분 정리한다는 거죠. 사실 골드 포인트, 골드 에어 부분이 정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 자, 정리하면서. 그 밑에도 똑같이 자, 보이는 애들 밑에는 이래 잡아가지고 똑같이 평형을 잡아서 그냥 헌트 끝으로 자, 헌트 끝으로 쭉 해서 안쪽에 가이드가 있어요. 헌트 끝으로 안 보이면 가로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보여요. 팀링을 아까 여기에 잘랐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줘야겠죠. 왜냐면 자르면 또 밑에가 경계가 또 생기잖아. 단차가.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해주고 또 매준다 돼. 뭐 클리퍼 부품 해야 되겠지만 뭐 사람에 따라 저는 요런 약간 마지막 정리할 때는 가위로 싱글링컷으로 합니다. 이렇게 잡고요. 잡고 위에 부분 라인 잡아주는 거죠. 혹시 막 빠지는 거 없나 라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조금씩 자르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 다음에 저 옆가위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스틱아웃 헤어 이제 며치는 목을 잘라주고요. 자, 그다음에 성공하면 이제 3% 조금 해서 마무리를 한번 볼게요.
말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듬듯이 그래야 모발이 양이 좀 많아 보이죠. 자, 모발 숱이 좀 많아 보이고 싶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집어서 이렇게 눌리면서 주물주물거리면서 해야 이 고객님이 좀 클 기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웨이브가 클 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다시피 평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 손님한테 고객님한테 이런 식으로 좀 이 정도 이렇게 뭐 말리고 이렇게 말리고 뭐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말했듯이 말리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 모임 이런 데 가면 이제 좀 약간 말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숱도 많아 보이고 그때는 이제 약간 왁스를 조금 다른 방법도 가르치면 좋겠죠. 그리고 모발에 인기도 없고 건조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크기가 있어서 훨씬 왁스가 발랐는데 왁스 효과가 또 나타나요. 왜냐면 왜 크기 없으면 왁스 발라도 효과가 많이 없죠. 밑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에센스가 좀 가미된 왁스를 날릴 것 같아요. 기계 자르라도 뭐예요. 이 라인은 어느 정도 좀 길이를 좀 깔끔해야 돼요. 하여 라인에 깨끗은 해야 됩니다. 뒤에서 봤을 때 다음에 약간 털어볼게요. 말을 많이 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버티길라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초짜인지 알고 자꾸 막 어떻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커트를 조금 진행하면서 클립 오브 컴을 좀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라인을 어떻게 이 정도면 될까요? 높이가 돼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옆으로 올라가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잘라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짧다는 경우도 있죠. 자, 잘 자르는 거는 다 누구든 다 잘라요. 근데 손님한테 딱 손님이 원하는 거를 못 잘라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안경 잡고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안경 잡고 한번 벗을게요. 고객님 안경 끼실 때 한쪽 이렇게 라인이 막 자 끼실 때도 잘 봐야 돼요. 라인이 너무 우퉁불퉁하지 않을까. 끼실 때 손님 눈 떠보세요 이제. 아이고 좀 촬영해준다고 한번 어때요 느낌이? 아 좋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자를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같아요. 깔끔하게. 예, 아니, 요보다 짧게 자른다면 제가 너무 쉽게 자를 것 같은데. 아까 말은 짧은 건 또 싫다니까. 예? 근데 요기에서 다음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짧게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씩 정리가 나가야 돼요. 아, 예. 알았죠? 한꺼번에 잘랐다면 아까 말했듯이 저번에랑 똑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머리가 짧은 머리인데 갑자기 문제 알겠죠? 네. 거기 갑자기 해결되진 않아요. 네.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아,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아, 집에 가면 무슨 맛 느낄 것 같아요. 아유. 근데 고객님은 느끼는데 사람들은 보고, 아, 뭐 머리를 뭐 잘라니 그랬는데 고객님은 솔직히 우리 지금 자기 머리니까 지금 느낌이 어때요? 아유, 좋습니다. 깔끔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 고객님이 딱, 그래, 고객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2주마다 오든지 10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왜 머리 쫙 깃띠 조금 자르러 아니 조금 자르러 왔는데 자기가 그거 자르려고 돈 주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오겠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잘 모르더라고. 조금 잘라도 왜 못 자르냐. 왜? 특히 외국분들. 외국분들은 머리 이렇게 자르잖아. 그러면 뭐 거기 머리 자르는 거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외국에는 내 생각에는 이 가격이 좀 비싸던가 봐요. 머리 자르는데. 사람들 볼 때는 아, 그게 뭐 머리 좀 잘랐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때 고객님은 느낌은 훨씬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예, 깔끔하게 많이 된 저는 짧은 머리와 비교해서 이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손님이 만족해야지 뭐 딱 보는 사람이 내가 만족할 필요는 없죠. 몰라 또 주위 사람이 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패밀리 건 내 아니면 컴퍼니 회사 건 내에서는 조금 뭐 내 머리가 만족을 시켜야 될 경우 있지만 그 3자인 경우는 좀 뭐 그렇게 만족할 필요는 없죠.
자, 본인이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다음에 좀 이제 또 저번에는 조금 커트를 갑자기 오늘 짧은 머리 자랐는데 좀 길게 자른다고 했는데 원래 자른 것보다 길게 다음에 또 긴 머리가 또 오면 또 긴 머리 자르고 이렇게 또 짧은 머리가 또 긴 머리 자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고객님은 몇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 오실 거 있잖아.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고객님도 있고 저런 고객님도 있죠. 다음엔 또 짧은 머리도 있고 조금만 자르는 데도 많은 짧은 머리도 있고.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좋은 헤어컷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치 가이손 소쿨에서는 뭔가 다양하게 이제 머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스킬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았죠. 혹시 우리가 배도 고프고 좀 피곤하면 뵙겠습니다. 소위치 가이손입니다. 감사합니다.